여러분, 작은 차, 큰 기쁨. 이런 광고 카피 기억하십니까? 1991년 대우차가 건재하던 시절에 생산을 시작한 다마스라는 경승합차의 광고였죠. 승합차라고 하기에는 작은 크기. 그래서 경승합차로 불리며 특히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요, 20년 동안 30여만여 대가 팔려나간 이 경승합차의 생산이 중단됩니다. 더불어 작은 트럭이죠. 경상용차 라보도 단종이 됩니다. 뭐 차가 단종되는 게 특별한 일 아닌 것 같은데, 웬걸요? 전국의 소상공인들, 이두 차량의 단종은 절대 안 된다.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급기야 성명까지 나왔는데요.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듣겠습니다. 포털 사이트에 다마스 사랑방이란 카페지기를 맡고 계세요. 김기중 씨 연결을 해보죠. 김 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쭉 다마스만 쓰셨다고요? 네, 그렇죠. 제가 한 5대 정도, 10년 동안, 타우너 3대, 다마스 2대 해가지고, 지금도 다마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동시 5대가 아니라 여러 번 예. 바꿔서 5대인데 계속 다마스만. 그렇죠. 아니, 무슨 일을 하시길래 유독 다마스만 그렇게 애용하신 걸까요?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원래 투잡을 하고 있고요. 아, 두 가지 생활이 이제 직업? 아무래도, 예, 그렇죠. 이제 그 원잡으로는 힘들기 때문에, 예.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투잡을 하고 있고, 요즘엔 뭐 대세가 투잡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이제 그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, 시설물 관리하는 일이요? 일종의 용역 일 같은 걸 하시네요? 그렇죠. 용역업체고 전기 일을 하고 있어요. 예. 예, 그리고 이제 그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제 투잡을 하고 있는데, 출장 전문으로 해가지고, 예. 그 차량의 그 원격 시동기나 블랙박스, 뭐, 후방 카메라 설치 같은 일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출장 나가서. 차가 예. 말하자면 달리는 사무실인 셈이네요. 그렇죠. 이제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요. 예. 근데 많은 예. 승합차가 있고, 다른 승합차들 네. 많잖아요. 다른 회사에서 나온. 트럭도 네네. 1톤 트럭 작은 거 있고 한데, 이렇게 다마스만 고집하신 이유는 뭐예요? 경승합차만? 사실, 뭐, 이제, 그, 안전성이라든가, 다른 부분은 이제, 뭐, 승차감이라든가,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볼게 없는데요. 가장 이제 큰게 저거죠. 연료비가 많이 안 들어요. 이거보다 조금 더 크기가 큰 승합차의 경우에는 네. 불가능한 연료비. 이 승합차는 두배 정도고요, 경유차는. 휘발유차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주로 이 네네. 경승합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상황들이신 거죠? 1인 사업자, 소상공인, 자영업자들. 아무래도 그렇죠. 그런데 20년 네. 동안이나 꾸준히 생산해오던 GM 대우가 갑자기 네네. 생산을 올해 중단하겠다 결정한 이유는 뭔가요? 안전과 뭐 환경 등 강화되는 이제 제반 규제를 뭐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이유인데요. 뭐 그, 잠깐만요. 예. 정부의 자동차에 대한 환경 규제가 강도가 네. 높아지면서 예. 예전 20년 전그 다마스 그대로를 가지고는 그 규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군요, 기준을. 그 차값이 뭐 1,00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예. 정부에서 말하는 뭐 OBD2 뭐 배출가스 자기 진단 장치 부착 의무화라는 뭐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. 예, 그런 거에 맞추려면은 연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. 다시 연구를 해서 근데 뭘 붙여야 돼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차량 그래요.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비용을 갖다가 자기네들은 부담하기는 힘들고. 근데 이제 연구비를 쏟아 계속 넣을 만큼 그 차가 팔리는 건 아닌 모양이죠? 근데 1년에 팔리는 게한 10,000대 정도가 팔린다고 하거든요. 아하. 근데 1년에 팔리는 게만 되면은 거의 대략적으로 한 1,000억 정도 되거든요. 예. 1,000만 원에 이제 만이니까. 근데 1,000억인데 연구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막 몇백억을 투자한다? 이거는 사실은 이제 말이 수지 안 되는 타산이 안 거죠. 회사 맞는다.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그렇군요. 그래서 결국은 중단 결정. 그런데 네. 소상공인들은 단종만은 말아달라. 여기저기 탄원서까지 내고, 성명도 내고. 그래서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건 어떤 요구인가요? 일단은 저거죠. 최소한.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단종만 막아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갖다 일단 하고 있는데, 정안 되면 비용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, 그러니까 많이 올리면 어차피 안 돼요.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 대용으로 나온 차가 뭐 레이 같은 차가 있거든요, 기아에. 예. 짐은 많이 모시지만 레이 같은 경우는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가 더 비싸거든요.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인데 차값이 1,500만 원이라고 하면 거의 두 배잖아요. 그러네요. 새 차를 갖다가 뭐 1,500만 원 이렇게 주고 산다고 하는 부분은요, 쉽지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듣는 네네네. 분들 중에는, 아니, 네. 어떻게 그두 차종에 대해서만 혜택을 줄수 있느냐. 이건 네네. 특혜다. 내 차도 그럼 예. 특혜 줘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반론하는 분이 네. 있을 수도 있어요. 전기차를 생산을 한다고 치게 되면요. 예. 제가 알기로 스파크 같은 경우에 한 3,4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, 예를 들어서 3,400만 원을 갖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 내라, 이런 게 아니고, 환경을 생각해서 뭐한 1,000만 원 정도만 지원을 해준다.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아, 전기차 같은 예. 경우에는 이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. 환경 그렇죠. 생각에 그런 그런데 것은 좀 다마스 같은 해달라. 경우에는, 예, 그렇죠. 다마스 같은 경우에도,
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말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.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좀 지원을 해주든지 알겠습니다. 아니면 그게 힘들다고 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그게 힘들다 예. 그렇게 치게 되면 그냥 단종만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도 힘들다고 하면 좀 세 부분으로 정부에서도 한 반 양보하고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반 양보하고 우리도 반 양보해가지고 약간 비용 올리는 부분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단종만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. 제발 생산만은 좀 해달라 이런 말씀. 그렇죠. 이 운영하시는 네. 분들 그러니까 한 달에 소득이 네. 그럼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인가 이런 질문으로 오네요. 그리고 예. 생활정보지 배포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야간에 이제 이렇게 새벽에 생활정보지를 이렇게 돌려서 예. 생활을 또 이제 유지를 하는데 한 60만 원을 많이 받는다고 쳐요. 예. 근데 기름값이 아니고 이제 우리 가스니까 가스값이 한 20만 원 드는데 예.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가 남을 거 아니에요. 아하. 60만 원 중에서. 근데 예를 들어서 봉고나 그레이스나 이제 그런 차들을 이용한다고 하면요. 예. 기름값이 두 배가 돼가지고 한 4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럼 60만 원 받아가지고 40만 원 기름값으로 내게 되면 알겠습니다. 소위가 남는 게 없죠. 알겠습니다. 네. 예, 어떻게 돼가는지 하여튼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예, 다마스 사랑방이라는 카페에 직위를 맡고 계세요. 김기중 씨 연결해봤습니다.